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이즐입니다. 안녕? 여러분, 오늘은 저번에 애교 잔머리에 이어서 헤어 영상 두 번째를 갖고 왔습니다. 저번에 애교머리 연출하기 편에서 뒷부분에 쿠키 영상으로 앞머리 가발을 사용한 이미지 컷을 몇 개 보여드렸었잖아요. 오늘 드디어 그 앞머리 비법을 여러분들께 공개하겠습니다. 이거를 보여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나름대로 고민이 진짜 많았어요. 시중에 있는 가발 매장들에서 앞머리 가발을 따로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사용하는 앞머리 가발은 앞머리 전용 가발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가발을 제가 개조를 해서 저만의 앞머리 가발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곤 했는데요. 그 가발을 사용하고 찍은 튜토리얼들이 몇 편이 있어요. 수지 메이크업 때 착용했던 앞머리 가발과 신민아 커버 메이크업 때 사용했던 가발, 태연 메이크업 이렇게 시스루뱅 앞머리 가발을 착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언니 앞머리 연출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굉장히 질문이 많았었는데 이런 꿀팁들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분명히 이런 식으로 앞머리 가발을 활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어요. 뭐 제가 저만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앞머리 가발 시스루뱅을 티 안 나게 정교하게 연출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저의 비장의 무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중에 파는 다양한 앞머리 전용 가발들을 보여드릴게요. 이 앞머리 가발은 워낙 유명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핑크에이지 앞머리 가발인 것 같아요. 수시뱅? 괜찮은 앞머리 아이템이긴 해요. 근데 그렇게 막 컬러 라인이 굉장히 다양하진 않고 이 아이의 단점이 뭐냐면 대충 꼽아볼 건데 얘를 이렇게 연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앞머리 가발들 특유의 모양이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앞머리 가발들 아무리 예쁘게 연출을 해도 일자로 떨어졌던 앞머리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반대 방향 C자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티가 많이 나서 저는 이 앞머리 가발 말고 또 다른 앞머리 가발을 한번 구매를 해봤었어요. 어떤 가발이냐? 이렇게 생긴 앞머리 가발입니다. 이 앞머리 가발이랑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아까 먼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가발 이 친구는 그냥 여기 마감 처리가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떨어지죠. 두 번째로 보여드린 가발은 여기 정수리 부분이 표시가 돼 있고 가르마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퍼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제 경험에 따르면은 얘가 조금 더 리얼한 연출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헤어 컬러 색깔이 맞지 않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리 부분 가마가 타져 있기 때문에 360도로 이렇게 회전이 된다는 거예요. 비교적 자연스럽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앞머리 가발은 얘네들이 아니에요. 짜자잔! 똑딱이가 두 개가 이렇게 달려있는 투피스짜리 붙임머리 가발이에요. 중요한 건 얜 잇모예요. 시장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잇모 가발 똑딱이 두 개 달려있는 거 낱개로 살 수 있거든요. 똑딱이 꼭 두 개짜리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앞머리를 내고 싶은 길이만큼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앞머리 가발이 있어요. 짜잔! 아까 전에 보여드린 얘랑 똑같은 가발이에요. 제 헤어 컬러랑 맞춰주기 위해서 3C 트리트먼트 헤어 틴트 내추럴 애쉬 컬러 이 헤어 틴트를 사용해서 염색을 시켜줬어요.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이 친구를 어떻게 앞머리로 사용을 하느냐. 이런 찍찍이 롤 있죠, 여러분? 이 친구를 이렇게 감아서 드라이기로 열을 쐬어주세요. 드라이기로 열을 쐬어주신 다음에 차가운 데에 식혀주시면은 이렇게 볼륨이 생겨나요. C컬로 이 상태에선 앞머리를 붙여주시기 전에 앞머리를 어디 정도에 고정을 해줄지 어느 정도 선에서 앞머리 길이를 정할지를 해주신 다음에 꼽을 위치에서 사사사사 뒤로 이렇게 넘겨주세요. 이렇게 꼬리빗을 사용을 해서 뒤로 이렇게 넘겨줄게요. 이제 저는 이 부분에 이 위치에 앞머리 가발을 꼽을 건데요. 똑딱이로 이렇게 열어주신 다음에 얘를 그냥 이렇게 일자로 띡 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일자로 꼽아주시다가 이렇게 45도로 돌려주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자로 꼽아주시다가 이렇게 돌려서 45도로 돌려주세요. 돌려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똑딱이를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우리가 가려줘야겠죠. 요 부분은 꼬리붓을 사용을 해서 가마를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앞머리를 정리를 해줘야겠죠. 지금 이렇게 다 앞으로 이렇게 말려 있어요. 동글동글하게 앞으로 이렇게 말려 있는 부분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제껴주세요. 그럼 이렇게 제껴집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얘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제껴줍니다. 빗으로 정리를 좀 해줄게요. 방향을 이렇게 있었던 머리를 이렇게 바꿔줬어요. 이렇게 바꿔주고 이 부분이 뜨지 않게 이렇게 고데기로 이렇게 앞을 향하게 눌러줄 거예요. 여기를 가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앞을 향하게 고데기를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열을 가해서 가려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앞부분 머리를 볼륨을 줄 거예요. 뽕 시켜주고 이쪽도 조금 더 볼륨을 줄게요. 그 다음 앞머리들을 빗질을 해주면서 정리를 해줍니다. 이제부터 원하시는 모양으로 잡아가면 되거든요. 눈앞에 이렇게 찔리는 가닥가닥의 가닥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정리를 좀 해줄게요.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짜자잔. 어떤가요 여러분? 진짜 감쪽 같지 않나요? 이 정도면은? 어떤 가발을 사용하던 간에 앞머리 가발은 약간의 뭐 가발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아까 전에 앞서 보여드렸던 앞머리 가발들에 비해서 이 방법은 진짜 획기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귀 앞으로 머리를 이렇게 풀은 다음에 또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게끔 이렇게 빗어주면 이렇게 해서 감쪽 같은 시스루뱅 연출이 끝났습니다. 뭐 머리띠를 해줘도 되고 모자를 써줘도 되고 묶어줄 수도 있어요. 귀 뒤로 넘겨도 마음에 듭니다 아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이 앞머리 가발 연출 어떻게 했는지 한 번만 복습을 해드릴게요. 고데기라든지 염색 같은 거를 하시는 거를 감안을 했을 때는 임무를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똑딱이 두 개짜리 롱 피스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본인이 앞머리를 내고 싶은 그 길이만큼 싹둑 커트를 해줍니다. 꼽아 주시는데 그냥 일자로 똑 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꼽아 주시다가 이렇게 U자로 휘어서 45도 각도 그 다음에 똑 하고 꼽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정수리 요 부분은 내 머리로 이렇게 가려주시고 C컬로 휘어져 있던 거를 양옆으로 C컬로 자리를 옮겨줍니다. 정리해주고 싶은 부분을 커트 정리해주면 끝! 저번 애교 잔머리 커트 편에서도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해주셨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활용을 하신 다음에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그래서 뿌듯했습니다. 앞머리를 한 번쯤 가져보고 싶은데 잘랐다 망하면 어떡해? 망하면 나 무서울 것 같아 하시는 분들 혹은 앞머리를 냈을 때 생각보다 예쁜 앞머리 연출이 잘 안 되시는 분들 나는 앞머리 없는 머리가 좋지만 아주 가끔씩은 기분 전환으로 앞머리를 내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거 진짜 유용한 아이템일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 버튼 필수입니다 여러분. 근데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람 버튼 안 누르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람 버튼도 꼭 눌러주셔야지 제가 올리는 영상을 그때그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이즈 메이크업 인스타그램도 팔로우해주시면 제가 어떤 메이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메이크업 평상시 하고 다니는지 여러분들께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더 가까이서 저랑 소통이 가능하니까 뭐 직접적인 요청이라든지 질문 같은 것들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저의 헤어 꿀팁이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길 바라볼게요. 그럼 여러분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헤이즈 have fun. 안녕. 다음에 봐요. 빠빠이 안녕.